오늘은 헬스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고 스포티하게 입어봤는데요. 한옥 들러서 구경도 하고 좀 놀다가 가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현역에서 봐요. 안녕. 맛있다. 이것도 젤라카 붐 웜펀 메이크업 할 때 사용했던 루나 톱브러쉬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여름 쿨톤 같은 경우에는 눈 화장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들을 숨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채도가 높지 않은 핑크빛 쉐이브를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벤더 톤을 살짝 이용해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딱
아이 메이크업 할 때 필요한 섀도우들이 저 팔레트 안에 7가지 컬러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치안수모원이 메이크업 하시는 거 보면은 그 팔레트 하나만 쓰고 있었는데 혹시 팔레트 한번 앞에 보여드려요? 네,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름 방금 지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름 맞춰주시는 분께 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저 섀도우 팔레트 이름 혹시 제가 방금 말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제가 빠르게 말씀. 루나타 크러쉬 아이섀도우 팔레트. 네. 아 그러면은 이 문제 잘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가 또 문제를 낼 테니까 모여주세요. 네. 제품